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팟짱 총선기획 동네 한바퀴. 지금 이 방송은 오마이 TV 또 유스트림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유스트림이 보이죠? 뭐예요? 유스트림이. 유스트림도 미국에 있는 유튜브 같은 회사예요. 예, 저는 메인스트림인데. 메인스트림? 네. 마이너스트림 아니고? 대세는 정청래. 대세는 정청래? 네, 요즘 그렇게 네. 불린대요.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네.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줄여서 네. 오페라 따라해보세요. 빨리. 오페라? 네. 오페라. 오페라를 지금 중계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라이브 줄여서 오페라. 오페라. 네. 오페라에 제가 초대한 거예요. 네.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늘 하는 거 있죠. 출석 체크. 여러분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즉각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 시대에 참 인기인. 인기. 인기. 잘못하면 인기로 될 수 있어요. 인기가 꼈다. 인기가 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직접 이제 망원시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시민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군밤 장사 아저씨. 군밤 장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이분은 지난번 19대 총선 때 네. 제 홍보 팜플렛에 등장했던 오. 모델 네. 출신입니다. 모델 출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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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하고 평상시에 자주 만나세요? 네, 자주 만납니다. 아, 그래요? 주로 내가 만나러 오지. 네. 나를 만나러 온 적은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네. 여기서 뭘 사고 가고 돈을 안 갚고 네. 돈 안 드리고 그냥 막 건너갔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줄 알았더니 네. 아 다음에 또 갚으러 오시겠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 그렇군요. 네, 아, 이 시대에 참 외상인. 아, 외상이 아니라 그냥 까먹었어. 신호등이 막 파란불이 열려가지고 돈 안 드리고 네. 막 뛰어갔어. 네. 이곳에서 노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약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요? 네. 그렇군요. 10년간 지켜봐온 인간 정청래.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 맞지? 네. 진짜요? 네. 아니, 잠깐만 의원님 비켜보시고 정확하게 네, 어떠세요 진짜?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시고 네. 본받을 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요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들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님들은 좀 있으세요? 길목이 좋긴 하네요 여기가.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단골이 많아서요. 네. 네.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정청래 의원 이제 3선에 도전하시는데 국회의원 되면 마포을 지역을 위해서 혹은 이 노점상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나 당부 말씀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이 사장님보다 네. 오늘 잠깐 안 나오셨는데 네.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손님이 더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네. 싸우지 마라. 열심히 같이 살아야 산다. 헤어지지 마라. 그렇군요. 사모님이 부부가 함께. 미인이야. 예, 네. 그렇군요. 아, 옥수수 보여주세요. 옥수수. 옥수수, 군밤, 네. 은행. 의원님은 주로 여기서 뭘 좀 사드세요? 나는 옥수수, 아. 군밤. 주로 그런 거 많이 사 먹어요. 그렇구나. 네. 여기가 망원시장, 네. 망원역 입구인데 네. 이거 아주 목이 좋고 우리 사장님이 한때는 내 명함을 지갑 안에 꼬깃꼬깃 넣어놓고 보고 싶을 때 봤대. 아 진짜? 네. 왜요? 왜 보고 싶을 때 보셨대요? 뭐라 하여튼 지금은 근데 안 갖고 있죠? 네, 하나 주세요. 자, 자 이거. 자 이거. 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것도. 네. 고맙습니다. 센트로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예 많이 파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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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지나가면서 또 해볼게요. 의원님.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강한 야당인 망원동 지인께 꼭 정청래 의원님 투표 네. 하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네. 참 정치인 사선 아닌가? 억울하게 한번 약간 억울하게 한번 네. 당한 적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아까 점심 때 네네. 점심 먹고 오는데 어떤 네. 70대 이쪽에 한번 가볼까? 네. 할아버지께서 네. 아뭐 문화일보한테 그때 네. 도둑 맞았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당하지 말라고. 그렇군요. 아, 준비를 잘 하라고.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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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동산. 요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디오 네, 오페라입니다. 예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확실한 거죠? 네. 네. 제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 예, 예. 예. 아, 마포 주민이세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어느 동에 사십니까? 성산동이요. 성산동, 예. 성산 1동, 2동. 1동. 정청래 의원을 평상시 알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요, 평상시 모르는데. 네, 네. 오늘 처음 만났어. 네. 여기서 지나가던 걸 몇 번 뵀어요. 아, 그래서 여기 사무실 앞에 지나갔어요. 네. 그 오늘 부동산에는 무슨 일로? 당연히 집으로. 네. 네. 지금 성대로 이사 가려고? 아니요. 네. 전국 끝나고 가셔야 돼. 살기 좋습니다. 네. 성산동에 근데 굉장히 집 구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네. 매매 보세요 월세. 아니요. 그런 용도로 재력가라잖아요. 재력가. 성산동의 재력가. 건물 몇 채 사러 오셨구나. 어이 부담스러워라. 네. 네, 이 사장님은 네. 제가 이제 아까 군밤집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들르고 2호로 반드시 여기 들렀다 가는 곳이야. 왜 여기를 꼭 들으십니까? 아무래도 나를 좋아하시니까. 평상시에 정청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예, 의원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좋아합니다. 아니 대놓고 좋아하셔. 네. 사장님이 지금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풀고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요새 네.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신한부동산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중개료도 좀 다른 데보다 싸고 중개를 잘 해주셔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집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한부동산. 그렇군요. 네. 예. 요새 사실 그 임대 문제, 뭐 전월세 문제 막 심각하잖아요. 좀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요새 전세는 집이 좀 많이 딸리는 거고요. 요새 매매는 좀 조금은 전년도보다 약간은 거래가 좀 뜸해졌고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예, 전월세 보러 손님들은 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왜 요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막 그 임대하는 분들이 장사 좀 되면 나가라 막 이런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 동네는 좀 어때요? 이 동네도 홍대 상권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면서 망원동까지 이제 그 영향이 여기도 약간, 오나요? 예, 예, 여기까지. 연남동은 예. 확실하게 왔고 예. 여기까지 지금 그 영향. 망원동도 연남동 그 다음에 또 망원동.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영향을 약간은 좀 받고 있는. 사장님 저기 합정동 있잖아요. 남경장 호텔 뒤쪽으로 그쪽도 새롭게 젊은이들이 인테리어 해가지고 계속 상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고 이쪽으로.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상권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권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건물주들은 좋은데 그 우리 같은 그 세입자들이나 네. 예, 그런 분들은 일단 뭐 상권이 좋아지면 그 뭐라고 할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매매가도 올라가기 네.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썩 좋은 어떤 그런 현상만은 아닌 거고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영어 스펠링 어떻게 돼? 넘어가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 사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리 세입자들의 권리나 좀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그런 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쫓겨내요. 네. 그래서 지금 맘상모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뭐야 홍대 입구 걷고 싶은 거리 거기 삼통 치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 저거 나서 해결해가지고 1억을 건물주가 주고 합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이제 못 내보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두 분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여기는 신한 부동산 망원역 입구 신한 부동산. 네. 네. 아니 그 지금 그 본인 선거해야 되는데 신한 부동산 홍보 대사가 됐어요. 예 사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그 마포에 몇 년 사셨어요? 저 여기요. 네. 92년도에 그 학원 사업 시작했으니까 학원. 이제, 네, 무려 지금 이제 23년. 아 거의 뭐 마포 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네, 다른 네.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네. 제가 이제 학원 사업을 하면서 10년 딱 했는데 네. 저를 거쳐간 학생 수만 12,000명입니다. 12,000명? 네. 와. 저한테니까 상담실에 와서 원서를 네. 쓰고 네. 갔던 학생이 그러니까 네. 다 제가 그 상담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선거운동을 끝내놨지. 12,000명 대상으로 먼저 곱하기 선거. 곱하기 2를 해야 돼. 3. 야. 왜냐하면 이제 그 애들도 네. 다 이제 유권자가 됐어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원장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 아 선생님 이렇게. 네. 아. 그렇지 원장 선생님. 그리고 네. 그 애들이 이제 네.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애들이 가장 나이 많은 저제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네. 예, 제가 29살 때 시작했거든요. 학원을? 학원을. 그러니까 네. 고3이 19살이잖아요. 네, 네. 10살 차이가 제일 올드한. 올드한. 42살. 42살. 며칠 전에 교회 갔더니 네. 자기가 39살이래. 네. 원장님 하고 따라오는데 애 있고 뭐 남편 있고 하는데 누구세요? 나 이렇게 했어 했더니 아 원장님 저 진영이잖아요. 너 김진영이야? 했더니 야 많이 컸다 했더니 네. 말랐었는데 이제 애 낳고 그래서 좀 퉁퉁해졌더라고.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성산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성산초등학교. 네. 학부모님. 네. 어떻게 의원님 알아보시고? 아 그럼요. 네. 여기 동네 주민인데 알아보시고. 아 그렇군요. 네. 뭐 평상시에 의원님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 보면서 되게 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니 근데 내용을 안 물어보고 왜 다들 오줌 어떻게 참았냐. 다들 그것만 물어봐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궁금했나 봐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미국에서는 양동이까지 갖다 놓고 정말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성경책 있고 동화책 네.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 네네. 네. 저 계속 발언을 해야 된다. 그 관련된 내용을 네. 해야 돼요. 다른 발언은 절대 삼가해야 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올라가면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아, 저요? 한 시간이면 다운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막상 올라가면 네. 피가 마르고 오줌이 말라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동안, 네, 괜찮아. 네, 네.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 저기 필리버스터의 네. 전에 정청래와 네, 필리버스터 네. 후에 정청래. 아, 지지자가 완전히 엄청 생겨났어요. 그래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네, 네, 네. 네. 완전히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많았지만 10배, 20배로 더 네, 그럼요. 더 불어났다. 그게, 네, 그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 그러네요. 더 정말. 불어났다. 아,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진짜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네. 네. 고생하셨고요. 그 성산초등학교 학생들 몇 학년이세요? 아이들이? 아, 4학년 6학년입니다. 4학년 6학년. 아, 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네, 네. 학부모로서 네. 그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네. 한국 정치인들에게 이 교육 문제 꼭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참 오래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교육비가 참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이게 방향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참 부모들이 갈피를 잡기도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그게 좀 일괄적으로 이게 쭉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제시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네. 이런 모든 문제는 네. 내가 대통령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네. 말했는데 그 말을 믿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예, 공약은 참 예,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많은 것 같고. 그 지난 총선 때 정청래 의원 찍으셨어요? 그거는 참 비밀이죠. 아, 이번에는 어떻게? 네. 아, 전 지지합니다. 아, 네, 오, 그럼요. 근데 성산 초등학교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아주 우월한 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급식 시설이야. 아, 급식 시설은 성산 초등학교가 최고고 제가 이제 우리 관내 13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 안전 그래서 옐로우 카펫 노란색 칠해주고 안전 보행할 수 있도록 7억 가져와가지고 다 해주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급식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 많은데 성산 초등학교는 성산은 참 잘 돼 있어요. 참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 진 건물이 게 있어가지고 졸업식 때도 이번에 가보니까 뭐 강당도 너무 좋고. 좋은 환경에서 지금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럽네요. 네. 좋은 급식 시설과. 근데 여기는 근데 정문 진입로가 별로 안 좋아. 아, 그래도 학교 앞에 그래도 저기 안전 선도 신경 써주시고 많이 그래서 정문 앞에 그쪽 일방 통행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더 이렇게 환경 그 애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일일 그것 했거든요. 녹색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경 카페에서도 한번 뵙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때 저는... 거기였구나. 아, 네 그렇습니다. 과자도 뭐... 팔고 커피도 파는데 네, 거기서 네, 있었구나. 맞습니다. 아, 네. 아니 지금 뭐 특정 지역 상호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의원님 굉장히 지지합니다. 아, 네. 네. 자 의원님 이번에 네. 그 선거하는데 네. 의원님께 꼭 뭐 화이팅 두 분이서 힘내라고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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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아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예 그 정청래 의원님이 이 동네에 보니까 참 그 참 아줌마 같아. 참 아저씨. 참 아저씨. 네. 왜냐하면 네. 그 이런 게 좀 이렇게 오후 되면 이제 네. 시장에 장보러 나오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이제 네.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게 제일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네. 아 오늘 저녁 애들 뭐 해주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준비하러 안녕하세요. 오신 어머님들과 안녕하세요. 얘기를 막 하고 계세요. 막 간다. 손?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네. 악수를 한 다음에 씻지 말아야지. 여기 지금 네. 오마이뉴스랑 인터넷 방송인데 예, 예. 저랑 걸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예, 있어요. 방송하고 있어요. 어디 사셔요? 아, 이 동네 살아요. 이 동네가 다 이 동네가 내 집이 아니잖아. 아, 그래. 무슨 동? 성산 2동. 성산 2동. 어머님은 어디 예, 어느 동 사세요? 똑같아요. 아유, 부끄러워. 저도 성산 2동. 예, 성산 2동. 대림 아파트. 네. 대림 아파트. 대길동 904호. 저는 농협 단지. 아 농협단지 예, 예. 그거 이번에 재개발 한다다가 아. 뭐가 이렇게 서류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예, 예. 이번에 미끄러졌어요. 예. 다음에는 해야 돼. 예, 예. 그렇구나. 평상시에 의원님이나 한국 정치에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어이 막 무너졌어요. 예. 네. 아 지금. 의원님을 바라보는 눈길들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이 동네 주민이세요? 예. 네, 네 저희는 지금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오페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이제 같이 아이폰 같이 틀어놓고 저기 아니요, 하실까요? 그냥 그, 죄송한데 혹시 네. 사진 한번 같이. 아 사진 한번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사진 한번. 셀카로 찍기. 이런 게 또 장점이죠. 네.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3만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2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팟짱 총선 특별 생방송 동네 한바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골목 상권 지킴이 정청래입니다. 여기는 지금 망원시장 입구에 막 들어서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었던 홈플러스 반대, 입점 반대 투쟁의 진원지 망원시장.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정래 회장님. 회장님. 정청래, 이분은 서정래. 서정래. 정청래와 서정래, 뭐 약속이라는 듯이 네. 이름이 비슷해요. 네. 예, 예. 회장님께서 이 동네의 상가 번영회 회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거죠? 평상시에 정청래는 좀 어떠셨어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던가요? 뭐 이름 그대로죠. 뭐 맑을 청에다가 올렛자. 아니 선거운동 같아.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저희가 2012년도에 경험도 있고 그 행동으로 뭔가 보여줬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뢰가 갑니다. 신뢰가 가고. 그 앞으로 또 상암동에 네. 롯데 복합식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꼭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2012년도처럼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장님은 그냥 안 도와줘. 네. 꼭 조건을 걸고 도와줘. 언제 그 상암동에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지금 건가요? 이제 계획됐고 지금 뭐 허가 났나요, 이거? 그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서울시 TF 회의에서 그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뭐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성과도 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서 이제 허가 단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지역 상생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 정 의원님이 당선이 되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선봉에 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원시장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노련하셔. 그러니까 시장 지키기 싸움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야. 막 배우러 와 진짜로. 진짜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렇게. 서 회장님은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자, 25년 됐습니다. 25년이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그 우리 정 의원님이 저보다 좀 어리십니다. 아 진짜요? 회장님 가게도 이따 가볼 수 있는데 옷 가게야. 진짜요? 네, 네, 옷 가게를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더 연세가 들어 보이세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렇군요. 지금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라든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롯데마트라든가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렇게 큰 거대한 유통회사하고 싸우는 안녕하세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골목상권 지킴이를 위해서 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각계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좀 당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 유통법에 준해서 이제 그 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는 그 업태가 이제 생겼고 그 업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업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작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일단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이제 내긴 했는데 이번 회기에 뭐 처리가 될 것은 뭐 어려워 보이고. 다음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는 뭔가 그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유통법에 이제 그 신규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 등록이 아닌 그 허가 단계로 해가지고 뭔가 그 경제민주화의 어떤 차원에서
그 문제는 이제 그 안녕하세요. 버팀목이 좀 되는 어떤 그런 법 제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 출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있잖아. 웬만한 국회의원 뺨쳐. 그러니까. 네. 예. 아,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분이 나오실까 봐. 안 나오기 다행이야. 알겠습니다. 저희 뭐 함께 동네 돌고 있으니까요. 또 저 사장님 가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잠깐 나오시오. 얼른 나와. 왜요? 오빠 왔어. 빨리 와. 오빠 왔어. 이 집은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도움만 받는데 네. 4년에 한 번씩 와서 베개사가. 4년 전 총선 때 베개 사갔고. 아, 맞아. 4년. 그리고 거지. 며칠 전에 또 베개 사갔어. 4년 주기로.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베개만 사. 아, 바로 올려 놓는 것도 샀어. 쿠션. 네, 맞아요. 맞아. 그래요? 이불은 왜 안 사십니까? 이불은 있어. 근데 베개를 4년 정도 이렇게 베고 자잖아. 네. 보라색 베개인데. 네,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도 보라색 사갔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잠이 잘 와. 네, 그것만 사용하세요. 왜 보라색만? 내가 샀던 게 어디 있죠? 어떠셨어요? 이런 스타일. 요건데 색깔이 보라색. 네. 아, 그렇구나. 보라색이 옛날에 황실에서 쓰던 컬러래요. 황실? 예. 네. 어르신들이 그 네. 높으신 분들이 보라색이. 그렇구나. 그래서 평민들이 함부로 못 썼다 그러더라고. 아. 보라색. 내가 직접 물어보겠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직접 대답하세요. 네. 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최고 좋아하죠. 신랑은데 어디 갔어? 식사. 신랑이 더 좋아해 사실은.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신랑이 더 좋아해 신랑.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왜 좋아? 어떤 면이 좋아하세요? 새누리당은 막말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데. 근데 일단 편하세요. 편하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부담 없으시고 말 그대로 그냥. 이분도 할 말 다 해. 그러니까 신랑을 쥐잡듯이 잡아. 한번 왔다 갈 때마다 그냥 평민 같으세요. 아... 뭐 TV에서 보긴 하지만 네. 제 딸아이도 그래요. 아시냐니까 TV에서 봤는데 그러는데 야 그저께 학교에 도서도 하시고 알지 했더니 진짜 엄마 그러길래 되게 좋은 분이셔. 성격도 잘 통하시고 진짜 평민이시다. 국회의원이시긴 하나 평민이시다. 네. 근데 이쪽 이쪽을 보고 얘기하게돼 네. 이쁜 얼굴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네. 네. 아 진짜 편하세요. 네. 네.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세요. 이런 주기가 아니더라도 네. 방송이 아니어도 가끔가다. 망원시장 선거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선거철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그러면 또 아 이분은 그냥 선거철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들리시면서 이제 이런 고통도 들어주시고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그게 좋으세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절대 안 오세요. 아, 그래요? 강을 떠나서 이분만 한 번씩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용기 오면 살 게 많아. 아 진짜 그 유일하게 의원님 오세요 시장에. 다른 분들은 한번 그냥 찍어주세요. 선거할 때마다 오시는데 진짜 저희가 장사 20년 했는데 유일하게 한 번씩 진짜 이 집만 한 번씩 오시고 두세 달에 네. 한 번씩 와 내가 꼭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참 신기했어. 그냥.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망원동을 위해서 그냥 살피러 다니시는구나를 느끼세요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육중환이가 네. 여기에 망원동 적어듯이 네, 육중환 네. 우리 국회의원 중에 육중환이십니다. 육중환이 뭐야? 육중환 몰라요? 웬일이야? 좋은 사람이야? 웬열 웬열. 아이고 이거 망원동이네. 네, 망원동. 망원동의 육중환. 내가 사실 육중한 몸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 날씬한 네, 몸이라서. 그 유명한 그 아티스트 있어요. 네, 네, 네. 그 망원동이 되게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오는 네, 연예인인데.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따라 네. 화장도 잘 먹었어요. 이뻐. 민낯인데? 네. 민낯인가? 민낯인데? 아, 개인 칭찬했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바쁘시죠? 네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이에요.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인터넷 네. 방송하고 오마이뉴스 잘 모르죠? 아니, 몰라, 몰라. 근데 대신 뭐만 하나 하고 가냐면 네. 정청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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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세요. 네. 네. 꼭 찍을 사람 없어요. 우리 네? 2번만 찍으면 되지. 더 이상 없어. 아니, 당을 떠나서 정청래잖아. 예, 네, 맞아요. 네? 나는 무조건이요. 네. 나는 무조건 오라요. 오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네. 아, 나는 무조건 오라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평상시에 여기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지. 뭐 사가세요? 아니 뭐 뭐 사가지고 사가긴 안 해도 뭐 애로운 일 있으면 어디 갖고 같이 해. 우리랑 한 번 더 여름에 그 더운데도
다 나가서 같이 해주고. 그 어떤 거 어떤 주제? 예, 홈플러스에 가서도 네. 하고 네. 뜨거울 때도 그 네. 온유로도 가서 해주고. 어, 그랬어요. 어머니 요새 어떻게 장사 잘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 할머니가 장사 너무 안 돼. 부가 많으신 분이야. 가족해 가지고 네. 한 20명 된대. 맞죠? 네. 애기들이 다. 다. 네.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그만하시지 이제. 힘들어도 해야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한 80 됐어요. 80. 아유 건강하시네요. 망원동에서 네, 만 40년 했죠. 네. 망원동에서만 네. 40년 장사하신 거예요? 아니 망원동에서 40년 장사하는 동안 만난 정치인 가운데 누가 제일 나요? 정치인. 항시 외로울 때랑 같이 해줄게. 요리 가나 저리 가나. 요리 가나 저리 가나 항시 외로울 때마다 정청래가 같이 해줄게. 네. 아이고 그렇게 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네. 진짜요. 예. 그래요. 그 정청래 의원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자 같이 하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엄지척. 일단은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아. 범상치 않으시고 그리고 일단은 들어. 인간적이시고 네. 그리고. 말씀을 잘하세요 일단 네.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런 싸움 따기 필요해요 저희한테는 네. 그런 분을 또 유입해 와야 되는데 네. 좀 안타까워 네. 네. 더 많이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네. 네. 항상 예. 네. 네? 어, 예. 네. 아이고. 이분이 들어오면 잘 알고 있습니다 파짱 어, 파짱 네. 어, 파짱 팬도 여기서 네. 이렇게 파짱하고 네. 망치 부인 네. 하고 다, 네. 다 보고 있어요 김호준 파파 있습니다 네. 그거 네. 잘 네. 그 마지막으로 저 정청래 형님 네, 한 말씀 형님 화이팅 네. 하시고 이번에 꼭 근데 몇 살이야 근데 우리 저 외모는 30대인데 41살이야 41살 네. 아, 그럼 형님 맞네 네. 그럼 형님 맞아 뭐 따지고 싶었던 거 이번에 아니, 꼭 20대 애들이 형님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그 노인 애들 잘 모르는 우리 아버지도 잘 몰라갖고 글로 가시더라고 그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요 저는 네. 네, 글로 가셔야 돼 네. 물론 무조건 투표해야 돼요 젊은들 자 그러면 청래형 화이팅 네. 이걸로 끝내자고 하나, 둘, 자 우리 청래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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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화이팅! 화이팅! 청래형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의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 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의를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의.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망원 시장과 월드컵 시장 경계 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망원시장. 망원시장. 망원시장에서 길을 건너면 월드컵 시장. 그렇군요. 이제 월드컵 시장이 이제 이제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네. 망원시장은 아주 잘 되고 여기 약간 좀 덜 되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장인데. 길 하나 차이가 있죠. 아,
길 하나 차이로 여기까지는 안 건너가는구나.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의원님과 함께 정말 시간, 생생한 시간 잘 됐어요? 네, 생생한 다 됐어요? 네, 생생한 망원시장 여기 그러면 현장을 돌아가서 개집을 한번 가야 돼. 개집? 네. 개집은 뭐예요? 강아지집. 강아지집? 네. 하여튼 의원님 품목도 다양하셔. 네? 뭐 그냥 지금 제가 지금 장을 다 보고 나온 기분이 들어요. 야,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봉순이. 아이고. 안녕. 또 오셨네. 또 오셨어. 아니, 개 좀 출연시키려고. 오마이뉴스 TV에서 네.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아, 오마이 TV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봉순이 일로 와봐. 노 메이크업이 안 돼. 사장님 일로 와봐요. 사장님이 노 메이크업이라서 지금 좀 곤란하시대요. 봉순이, 네. 봉순이. 아이고. 아이고. 지금. 봉순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품종이 뭐예요? 비숑 프리제라는 품종이에요. 비숑? 비숑 프리제. 네. 요즘 얘가 품종이에요. 아주 그냥 점잖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 이렇게 언제 봤다고 이렇게 포감겨 있니? 그렇지. 몽순이. 마이크에 대한 급 궁금증을. 네. 아니 근데 이 집은 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날 엄청 사랑하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한 바퀴를 돌고. 갈 때는 여기서 마지막 충전을 하고 가는데. 아니요. 네. 필리버스터 봤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유, 네. 그럼요. 우리 당근. 패친이잖아요. 패친. 패친. 네. 네, 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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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네. 뭐 호불호가 좀 어때요? 아,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해요. 우리 네. 의원님. 네, 네, 네. 어떤 면이 일단은 이렇게 성실하시고 네. 그리고 진솔하시고 그리고 격이 없이 이렇게 낮추려고 하시는 그런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여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러게요. 여의도에서는 좀 사납다, 쌈딱이다, 막말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동네에 와 보니까 또 확실히 인간 정청래를 엿볼 수 있었어요. 네. 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얘 표정이. 봉순아. 그래도 뽀뽀는 안 하네. 예, 굉장히 깊은 관계로 진짜 남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뽀뽀하라고. 몽순, 자, 너무 오빠 갈게. 오빠 갈게. 처음에 와서 지졌어요 나를. 근데 얘가 머리가 좋은가 봐. 몇 번 보더니 네. 기억을 해. 처음에 막 지졌어. 엄청나게 관리를 받은 친구네요. 아니 저는 그냥 개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얘가 네. 네, 성격이 좋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저기 의원님하고 패친이신데 네네. 4.13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오늘 37일 남은 날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 120개국 시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좀 합시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많은 변화의 바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외적인 부분들보다는 그 정말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봐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뭐 이번 총선에도 승산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떤 언론이나 조금 편향된 부분들에 있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이제 의원님과 그리고 많은 변화에 있던 이 바람 속에 그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좋은 취지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응원하는 이유는 어떤 당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끝으로 의원님 이 가게 홍보 보내주셔야죠. 이게 여기가 헤이 멍멍이에요. 헤이 멍멍. 네, 제가 직접 할게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헤이 멍멍. 저희가 강아지 의류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딴지한테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아, 저희 딴지 저기 모래다가
이거 납품하려고 했는데 아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예, 연기가 됐어요. 아, 제가 즉각 수용하라고. 제가 딴지 때문에 아침에 사료도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팥장으로 오세요. 아, 오마이뉴스에 팥장이 있습니다. 팥장으로 바로 오시고요. 네, 딴지는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파파이스에서 네. 빨리 안 봐주면 김총수의 코터를 하나 뽑을게요. 총수님 제가 저 바나나 칩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는 옷이고요. 강아지 옷이구나. 네, 강아지 옷은 직접 제작을 하고 이제 뭐 로드샵이니까 사람 옷도 조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주 품목이고요. 납품되고 있습니다. 많은 저기 조그마한 샵들에서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거 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그렇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제품이에요? 아, 저희 공장이 있고요. 아, 공장?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디자인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원시장을 월드컵 시장 요 지점이요 항상 대선 총선 때 마지막 유세하는 데입니다. 거기 오른쪽에 헤이멍멍. 헤이멍멍. 예. 네. 오다 오시면 몽순이도 만날 수 있고 예, 그리고 강아지 옷. 예. 이런 강아지 옷이 마포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청래 화이팅. 네. 아니 제가 돌아보니까 망원시장에는 네. 진보개혁 유권자 몽순 안녕. 진보개혁 사장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녹용과 마카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동네 한 바퀴. 지금 저희는 동네 한 바퀴라는 총선 특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무려 1시간 반, 2시간이 다 되도록 저희가 지금 망원시장 상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끝으로 오늘이 마지막 집이거든요. 네. 끝으로 사장님께서 홍보, 1분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 그냥 저희 의원님께서 저희 가게 자주 찾아와 주시니까 저는 그게 일단 감사하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 가게보단 일단 저희 의원님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민님께서 마포 유권자 여기 있어요. 지금 시드니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시드니? 네, 시드니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보고 있는데 알래스카. 엘레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에서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의원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왜요? 국민들이 의원님을 사랑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아요. 새누리당에서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리고 국민의당도 싫어하더라고 나를. 표적 공천하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직접 나와라. 올킬 하겠다. 올킬. 예. 나를 죽이려고 킬러를 보낸다는데 네.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그래서 네. 다 나와라. 네. 올킬 하겠다. 올킬. 이 시대에 참 올킬인.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반드시 승리. 장석희님. 네. 그리고 LA에서 보고 계시고요. 싱가포르요. 라스베가스.
의원님 라스베가스 가본 적 있으세요? 라스베거스 못 가봤어요. 아, 싱가포르. 정의는 가봤어요. 헐리우드. 헐리우드. 네, LA 갔을 때. 정청래 의원님, 오마이뉴스 기자분들께 꼭 한 턱 사주세요. 네. 아, 진짜 올린 겁니다. 지난 필리버스터 때 11시간 39분 동안 방송하게 하셨기에 그 노고에 보도 앞에 주세요. 아. 와, 전 세계의 인기인 대박 정청래. 아, 요즘 그러더라고. 네. 방광요정? 저보고 방광요정이라고 그러던데. 네. 요정은 여자 아닌가? 아니요, 뭐 요정은 성이 없죠. 방광 요광이라고 한 거 아닌가? 요정이 아니라 요광을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왈칵하기도 하고 네. 눈물이 솟구치기도 하고 이 정치가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 저는 근데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의회의 장면에서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국정원. 근데 실제로 생명을 내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비밀 요원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황당하고 열받았냐면 북한 정부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된 비밀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은 진짜로 생명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국정원이 정보 입수 경로를 스스로 자법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애국자들 있거든요. 국정원 비밀 요원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순간 생명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거야. 그런 그 말할 때 내가 의외로 울컥하더만요. 국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 저도 안 믿겨요. 지금 전 세계인의 인기인 대박 정청래 했잖아요. 오페라 인기 짱 정청래 의원님 짱 부천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진선미는 댓글 몇 개 올라왔었어요? 아,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남이 어떻게 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울산에서도 보고 계시대요. 정 의원님 무조건 당선되세요. 정 의원님 저예요. 김가영님?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 부산에? 아,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아, 부산에? 대학생인가? 졸업했나? 그래. 아, 그렇군요. 네. 네. 참 글로벌인이라고 네. 이렇게 저 별명을 지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글로벌? 네, 글로벌. 사실은 제가 뭐 8개국어를 하잖아요. 자, 영어. Good evening. My name is 정청래. 청래정. I'm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멤버? That is parliamentman, congressman. 이해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 네. 거기까지 외웠죠? 아, 외우지 않고 직접 한 거야. 그래요? 자, 그러면 8개 나라 언어 가운데 가장 특이한 언어. 폴란드어. 폴란드. 폴란드 가잖아요. 이렇게 커피 있잖아요. 네. 이제 외국에 가면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please, thank you. 이것만 알면 모든 언어가 다 통합니다. 바디 랭귀지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갔는데 제가 please가 뭐냐 물어봤더니 프로생. 프로생? 네. 약간 프로생. 불어 같아요. 네. 그런데 thank you는 뭐냐? 징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러면 please 이렇게 손가락 가르쳐. 그럼 갖다 줘. 그리고 징꾸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모든 대화가 다 가능해. 아, 그렇군요. 네. 의원님, 외모는 촌스러우신데 글로벌하대요. 제가 그리고 일본어도 알죠? 네. 마치노 아카니가 또때모 기대이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때모 고구멘노 이오니 와타시와 유레테 으세노 나카. 아, 이건 이제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가사. 노래 가사. 이런 뭐 저 확인할 수 없는 맞아요, 이거. 중국어도 돼, 좀 하잖아. 중국어. 아, 괜찮아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중국어. 우와, 현재, 현칭은 하오. 아, 현재 내가 그 심경 기분이 좋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어떠세요, 의원님? 지금 오늘 선거 37일 앞두고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야권 통합 얘기도 나오지만. 네. 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야권 통합은 곤란하다.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권 지지자들을 좀 실망시키는 면도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요 며칠 동안 정치인으로서는 좀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몇 가지 했어요. 뭐냐면 통합을 거부하겠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표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뭐 3.4, 3% 이렇게 급락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대중들은 통합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뭐 니들끼리 당신들끼리 알아서 통합 좀 해 이거거든요. 근데 복잡한 걸 국민들은 몰라. 그리고 원하지도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 근데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국민의당에서 표적 공천을 마포를 한다고 해서 광야에서 죽지 말고 마포에서 장렬히 전사하시라. 왜냐하면 죽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도 거부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어쨌든 유권자들 특히 이제 진보적인 네. 그리고 또 야권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좀 선거가 축제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의제.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약간 국민적인 표어가 될 만한 네. 그런 슬로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히 경제민주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직전에 뭐 테러방지법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네. 이번 선거는 어떤 의제로 좀 치러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의 이슈를 많이 다룰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 공약을 많이 낼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획기적인 걸 냈는데 언론의 주목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행복주택을 행복주택인가 이름이? 하여튼 뭐 주택을 건설하겠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인가? 하여튼 집을 짓겠다. 국민연금.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고 손해보고 까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 돈으로 주택을 지면 어차피 그거는 다 상환이 가능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값싸게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어차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그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공약이죠. 그리고 제가 가계부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부실 채권, 네. 악성 채권, 못 받을 채권 이런 것들을 빚을 탕감해줌으로써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공약도 구체적으로 좀 낼 거고요. 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팍 와닿는 그런 공약을 한 10여 개 이렇게 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정말 똘똘한 공약들을 실행시키는 실천력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의원님 그 저희가 2시간 동안 마포 망원시장을 진선미 의원은 몇 시간 했어요? 네?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도 비슷한 시간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진선미 의원이 경쟁자예요? 아 신경 쓰이는 사람이야. 아 왜요? 거기 강동인데. 왜냐면 댓글이 나보다 더 달리면 어떡하지? 내가 덜 달리면 어떡하지? 너무 경쟁 위주의 네. 정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승리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사과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제가 확인한 민심은 네. 참 소탈하고 네. 소박한 정치인이구나. 네. 그리고 그냥 편안한 그리고 네. 어떻게 그렇게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을까. 네. 그 좀 놀랐어요. 네. 그 이 집 두부집 사장님이 시의원이 됐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프로골프 선수가 됐다 그 아이부터 해서 그 네. 가족사를 다 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눈 쌍꺼풀 한 것도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맞아 쌍꺼풀 수술한 것도 알아 대박이야 그 사장님 부끄러워가지고 그 이유까지 알아 남편이 나를 들쳐다봐서 쳐다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축산 네, 망원시장 너무 우리 축산 놀랐고요 참 재밌었어요 이런 네.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좀 이렇게 편안한 이웃 같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좀 많이 당선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마이 뉴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짱이 파파이스를 눌렀으면 좋겠어요. 파파이스는 많이 눌러요. 많이 눌렀나? 네. 그러면 EJ를 눌렀으면 좋겠어요. EJ도 많이 눌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정청래를 좀 눌러주세요. 눌러드릴게요. 아니 나는 정청래다를 다시 네. 시작할 거야. 그래요? 팟캐스트? 네. 총선 이후에. 그래서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은쟁반의 옷구슬이잖아. 네. 네? 근데 보니까 오늘도 역시 은쟁반의 옷구슬이고 네. 장윤선 기자보다 네. 뒤에 넘어질 뻔한 네. 우리 카메라 네. 기자들. 네. 강신우 기자, 윤수현 기자. 강신우 또? 강신우, 윤수현. 윤수현? 네. 야 여기 윤수산이라고 횟집 있는데 여기 바로 나가자마자 윤수산. 네. 근데 넘어지면 큰일 나겠어. 네. 다치는 부위가 넓을 것 같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기자들까지 챙겨서 네. 다 그 거명해 주셔서 네. 제가 선배로서 네.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실 협조해 주신 저희 보좌진 여러분도 한번 비춰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정청래 의원 다칠까봐 차 들어올 때마다 저분들이 몸으로 막았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약 한 달 정도 남은 거니까요. 그 기간 동안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만 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